중종은요, 패비신 씨가 그리운 날에는요, 경복궁의 경회루에 올랐다고 합니다. 경회루에서는 신 씨가 거처하는 방향이었던 인왕산, 그 인왕산 기슭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. 중종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소식은요, 신 씨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신 씨는요, 중종이 바라보는 인왕산에 있는 바위 위에 자신이 평소 즐겨 입던 붉은 치마를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. 두 사람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했던 겁니다.